네 박자 단위로 연습이 잘 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박자로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박자로도 할수 있겠죠?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 다섯 박자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네 개인 손가락의 개수와 반복되는 리듬의 어떤 공배수를 이해하면 여러분들 연습이 훨씬 쉬워집니다. 롤 연습을 충분히 해두면 리듬의 끝부분만 쪼개서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섹션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다음 이야기의 첫 마디로 이어줄 수도 있습니다. 롤은 여러분이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구사할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두드리세요.